그 화장실 사본 그 쭉 플렉스. 그래 전 선생님 잘 키시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 팁을 조금 드리자고 하면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그거 먹고 인건비로 나오고 있어? 키올 연결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연결부 직전에 급격히 전류를 올려가지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기 그라인더를 뭐 길게 하거나 잘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많은 연습이 조금 필요하다. 그 취향에 맞는, 상황에 맞는, 이런 조건에 맞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양반 갈 때도 아주 예술로 가는구만. 아야 슬슬 선생님 준비해야 쓰겄다. 안녕하세요,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오래간만에 듀플렉스에 대해서 조금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듀플렉스를 알기 전에 스테인리스 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스테인리스 강의 기준은 12크롬 이상 들어간 보통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인리스 강은 300개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듀플렉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듀플렉스를 용접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나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듀플렉스 같은 경우는 오스테나이트계와 페라이트계라는 조직이 두 개가 합친 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개의 조직의 장점만을 합친 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오스테나이트계 약점이 뇌 피로성이 떨어지고 뇌 마모성이 떨어집니다. 보통 이제 오스테나이트계 이제 그거고, 장점 같은 경우는 오스테나이트계가 충격 값이 굉장히 좋아요. 보통 이 뭐 스테인리스 강 같은 경우가 이 원자가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충격 흡수율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페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 오스테나이트계 단점과 반대로 이게 뇌피로성이 좋고 뇌마모성이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보통 철의 기질을 가진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오스테나이트계와 페라이트계의 장점만 순수하게 가지고 와서 합금한 강이 듀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상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스테나이트계 한 조직의 뭐 장점을 가져온 절반 조직과 듀플렉스의 장점을 가진 이 절반 조직의 반을 섞어가지고 한 48%에서 52% 정도 합금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반반 섞인 게 이제 듀플렉스. 자, 두 개의 조직이라고 해서 듀얼, 그 다음 복합적인 콤플렉스. 그래서 듀얼의 듀와 콤플렉스의 플렉스가 섞여서 보통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 이 듀플렉스는 조직 두 개의 장점을 합쳐서 해수염분에 굉장히 강하고, 뇌 피로성이 좋고, 뇌 마모성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뭐 장점을 살린 이런 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듀플렉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에요. 근데 이런 조직이 이제 이게 사실은 이론상의 설명이긴 한데, 이게 부식 검사와도 좀 관련이 있고, 뭐 이론상에도 좀 설명이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이 듀플렉스 같은 경우는 다른 조직과 다르게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475도에서 치성 온도가 생기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475도라는 온도에서 10시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이 크롬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경도 불균형으로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75도 치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듀플렉스의 대표적인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듀플렉스 조직을 컨트롤할 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250도의 밑에 저온에서 유지해가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10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유지를 하거나, 이런 중간 온도, 475도라는 중간 온도의 사용을 금지하는 뭐 이런 뭐 조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은 조직이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이 그동안 제가 영상에 듀플렉스에 관련된 영상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기존의 영상들처럼 듀플렉스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조금 드리려고 오늘 사실 영상을 찾아뵙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듀플렉스랑 슈퍼 듀플렉스랑 차이가 뭐냐, 이런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에 이거를 답을 드리면, 외관상의 차이는 일단 없어요. 은백색으로 차이가 외관상으로 구분이 힘들고, 대신에 합금의 성분비가 달라요. 우선 앞에 크롬 성분비가 가장 차이가 나고, 보통은 22% 이상 들어가는 게 일반 듀플인데, 슈퍼 듀플렉스는 25% 이상 차이가 나고, 이 크롬 함유량이나 몰리브덴 함유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슈퍼 듀플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극한의 환경에 사용하는 이런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듀플렉스는 해수염분에 강한 재료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키울 용접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 조금 대답하기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듀플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 키울 용접이 가능하기도 한데 서스, 우리 스테인리스처럼 일반적인 용가제 투입 방법으로도 용접이 어렵지 않게 사실 가능한 재료입니다. 구분을 하자면 듀플렉스부터는 약간 키울 용접도 되고 일반적인 달아서 용접하는 것도 되는 재료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얘기 드리면 키울 용접을 안 해도 되지만 키울 용접을 하는 게 용접 컨트롤이 더 쉽고 듀플렉스부터는 더 용이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뭐 듀플렉스부터는 뭐 키울 용접 반 키울 용접을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다. 이렇게 조금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질문은 아니었고 이게 약간 신세 안탕 같은 그런 건데 적정률을 도저히 못 맞추겠다. 와이어가 계속 녹는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면 뭐 심플한 거 좋아하시니까 스테인리스보다는 전류가 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카본보다는 조금 낮게 쓰십시오. 뭐 대략 그 정도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출발을 하신다면 조금 전류를 좀 맞추기가 좋지 않겠나 싶고 와이어가 먼저 녹는 현상 같은 경우는 와이어 투입을 기존보다 좀 신속하게 하고 와이어가 들리거나 텅스텐이 혹은 좀 들리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키울 용접을 해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은 가적 관련된 질문이 있었어요. 브릿지테크, 피스테크 위주의 용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테크 치는 건지 이거는 사실 현장마다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을 칠 때도 본테크를 쳐가지고 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브릿지로 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실 현장에서는 피스테크를 쳐가지고 뭐 퍼징을 한 뒤에 이제 본접을 치고 용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브릿지를 쳐야 된다. 무조건 본테크를 쳐야 된다. 무조건 피스테크를 쳐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상 없고 뭐 현장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뭐 피스테크를 또 허용하는 현장도 있고 하지 않는 현장도 있고 브릿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답을 좀 드리기가 좀 애매하다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질문은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이제 어떤 질문이냐면 오버헤드 백이 나오지 않는다. 뭐 물론 당연히 듀플렉스에서 영상에 나오는 질문이었으니까 키울 용접에 관련된 얘기일 건데 이거는 참 대답 드리기가 좀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오버헤드 백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제 용가제 투입이 일단 잘 안 됐기 때문일 거라는 가정하에 와이어 각도를 우선에 좀 밑에서 위로 들어올리는 지금 각도가 잘 나와주는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밑 안에서 넣는 거거나 옆으로서 밀어 넣는 것보다는 좀 들어올리는 느낌으로 와이어를 넣어주시는 게 좋고 우선에 처음 예열이 처음에 좀 잘 돼야 된다. 뭐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조금 설명드리고 싶고 기존에 그러고 좀 많이 설명드린 게 텅스텐이 좀 너무 길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텅스텐이 저는 무조건 짧아야 오버헤드가 잘 나온다는 개념보다는 텅스텐이 어느 정도 각도로가 서 있어야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가 좋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백피드가 좀 더 형성이 많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키홀 용접에 키홀을 터트리기가 아무래도 텅스텐 짧은 게 훨씬 유리한 이유도 있고 와이어 투입하는 각도도 훨씬 더 잘 나올 겁니다. 시야 확보가 잘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갭 자체 아무래도 너무 좁은 갭보다는 오히려 백이 나오는데 스탠다드 갭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연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뭐 어렵다. 연결이 너무 어렵다. 사실상 연결하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뭐 제 영상에서도 많이 제가 선보인 적이 있고 뭐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키홀 연결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연결부 직전에 급격히 전류를 올려가지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기타기 그라인더를 뭐 길게 하거나 기타기 그라인더를 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많은 연습이 조금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좀 그 취향에 맞는 상황에 맞는 이런 조건에 맞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 팁을 조금 드리자고 하면 보통 초보들이 비철금속 용접을 하거나 키홀 용접을 할 때 가장 안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초반에 예열을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처음에 용접을 시작할 때 충분히 좀 예열을 해야 되는데 좀 빠른 예열을 위해서 시작부도 완전한 기타기처럼 얇게 가공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테크 부위가 좀 얇아야 예열 속도가 좀 빨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버헤드의 이면 비드나 이런 걸 용접하는 데 훨씬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많은 듀플렉스 영상 관련된 영상들이 거의 저희 채널 영상에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듀플렉스에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